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을 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일을 행하시나이다. 인간이 감히 아버지 세계의 뜻을 어떻게 알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부리고 이를 저지르고 말았나이다. 요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갔지만은 딴 길로 가다가 매를 맞고 이제 아수르 니느웨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하룻길을 가다가 멈춰버리고 원망 불평했나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아침도 요나서를 읽고 들을 때 우리 부족한 거 깨닫고 이제부터 열심히 순종하여 아버지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부터 아담의 가정부터 불순종하여 일을 저질렀나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죽었나이다. 이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죽음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바꾸어졌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올때 부탁하신 말씀, 이 계시록이 작은 책이지만은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예언을 마치고 만나 자꾸 약속에 싸우니 이 세상 일을 다 뺏기더라도 이 말씀 뺏기지 않고 주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온 세계 교회에게 외치고 주님 공중에 올라오라 하면은 갈수 있는 신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4장은 요나의 사명, 고난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는 1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 니느웨가 망한다. 40일 있으면.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아담도 불순종했고 출애굽 때 모세도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나못 갑니다. 입이 둔하고 말도 못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렇겠죠? 출애굽 3장에. 그래서 하나님 겉면에서 강제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약해서.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브라함의 약속 400년을 이루었어요. 종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이게 구약의 핵심적인 구속론입니다. 그런데 약속에 딴 거는 두 명밖에 못 갔어요. 두 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많은 대중이 왜 시내 산 앞에서 죽었는가? 이 선악과 질이 죽인 거예요. 이 선악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도 불순종할 때 많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이 핑계 저 핑계해서 전도도 게을리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너무 힘을 적게 쓸 때가 많은 것도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종들이 가는데 사실은 종이 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종들을 썼었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도 모든 선지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응? 네 택한 사람의 종의 말을 들으라. 아무리 어둠이라도 말씀의 불을 밝혀서 슬픔 중에 눕게 된다.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요나서를 또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요나로 왔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엎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어요. AD 392년에. 그러면 모세는 150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항복시켰어요. 바로의 정권을 뒤집어엎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곱째 무리 러시아에 가서 스가랴 6장 8절 같이 백마를 타고 북진해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면은 초막절 끝이 나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서 만나게 돼요. 자, 요나가 지금 두 번째 명령을 받았는데 사실은 가기 싫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실이 박혀서 반대하는 거예요.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명한 바가 40일 후에 심판한다는 것을 그 제목이 총 제목이 심판입니다. 그 성경은 구원과 심판인데 하나님이 종을 택해서 보내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한다는 건 사탄이에요. 내가 두 사람한테 들어봤는데요. 안전대교회 장로님이 왔다 갔거든요. 그분도 그래요. 우리는 뚝섬에서 건대 앞에서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캐. 그리고 어저께 주일날도 어떤 집사가 왔거든요. 여자 집사가. 거기 있다 왔어. 10년을. 근데 그분 모친이 나를 안다 캐요. 부산에 있는데. 근데 얘기하기를 전국에 안전대 부활패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서울에 와서 내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합숙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한다 해요. 500명이 한 건물에서 그 5층 건물을 다 얻었다는 거죠. 그 건국대학 앞에. 그 안전대 영이 잘못됐어요. 아니 전산년도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서 구의사도 모르는 사람이 지대를 누가 놨는지 누가 말 그것도 모르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아 주님 온다 주님 온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2년 전에는 평세 가서 자기들 편을 모아놓고 또 1년 동안 그것도 했어요. 주님 온다고. 그걸 안 오니까 다 털고 왔는데 또 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시면 없는데 다니엘도 모르는데 주님 재림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오냐 이 말이요. 아니 학계 서거라를 꼭 붙들어야 성상 간다고 서거라 8장 9절 했는데 학계에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오겠냐 그 말아요. 그럼 자기가 수르바벨 사람이라면은 지대를 내야 돼. 지대를 순회 지대를. 서거라 6장 12절 순회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은 예표의 종으로 8개월에 성전 끝냈고 순도 그와 같이 8개월 말에 중앙재단 세워서 압박을 받고 예언을 다 밝혀야 된단 말이죠.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표 시대 끝나면은 그 순이 뭘 하느냐.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순은 예언을 다 새겨야 되는 거죠. 밝혀서 증거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원죄가 빠져나가고 이 육체의 쇠임이 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하도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이 예언하기 싫어해요. 사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때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죠. 하기 싫을 때 짜증스러울 때 몸살 날 때 피곤할 때 하기 싫잖아. 그게 선악과 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가는데 참 달지 않아요. 써요. 가기 싫어요. 겁이 나.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요즘 말하면 모소코반데 아수르는 일곱 머리 짐승 국가의 두 번째거든요. 애굽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에는 다니엘 세 친구 들어가서 왕한테 절받았잖아요. 유다가 이겨요. 승리는 유다요. 근데 유다가 죄를 범하니까 일곱 머리가 필요해요. 몽둥이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는 큰 성인데 3일 가는 길이요. 사람이 하루에 100리씩 가면 300리 길이라.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성읍이요. 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이제 죽게 하며 살기로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했으니 순종해야 되죠. 이제 하루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 건세가 있었어요.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항복을 하는 거예요. 회개, 금식, 막 응? 짐승까지도 먹을 걸 안 줘요. 사람도. 응? 그리고 5절에 니느웨 사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한마디 믿었어. 이게 우리 거울인데 우리도 요나서 걸머지고 이제 5개월 끝에 40일을 놓고 북진하면은 저 공산국가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가 많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 7장 9절이지요. 그 5개월 한란에서 나오는데 성도들은 5개월 한란밖에 없습니다. 5개월에서 못 나오면 죽적이기 때문에 대한란 빠집니다. 후 3년에. 그래서 아마겟돈같이 악을 제할 때에 거기 성도가 없으면 악도들입니다. 그렇게 새 에덴교회 소목사가 우리는 예수를 잘 믿게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내용도 모르고 왜 계시록 손을 대나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사도의 것이 아니요 선지자의 예언이지. 그렇게 양떼들은 모르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수천 명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자, 니느웨는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집입니다. 용의 집입니다. 북편군대입니다. 모든 선지가 마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50%고 시온에 대해서 50%.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결인데 니느웨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택한 양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붉은 옷을 갈아입고 흰 옷을 갈아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백성 구원이지 왕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율법만 지켜야 아브라함 자손인데 바울사도가 거기 있다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법이 바뀌었다. 예수의 믿음의 법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에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옥에 갇혀 살고 굶고 살고 십자가 도전하다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로 이겼어요. 그리고 강대국이 없으면요 예수님 왕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뱀을 만든 것은 너희들은 쓰러져도 독생자가 가서 구속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근데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밤낮 참소해요. 그러니까 마귀보다 더 강한 신이 성신이에요. 성신이 우리를 감화감동해서 예수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초막절 날입니다. 그래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의 한마디 말을 듣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소선지 작은 선지 오늘 하루만 전도했는데 이 나라가 회개하고 그래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죄라는 건 고난이거든요. 죄 독에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이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러시아 정부가 아무리 낙하망치로 교회를 죽이고 부자를 죽이고 자본주의를 없앴지만은 하나님은 뒤집어 퍼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훔서를 보면요, 아수르가 전멸합니다. 박살납니다. 그렇게 어느 국가에나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그렇죠? 곡식밭에 가면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적이도 있어요. 우리 한국도 쭉적이 있어요. 그래서 10일 만에 날아가요. 세계 교회에서 쭉적이가 5개월에 날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40일 기한 두고 5개월에서 150일이니까 110일은 자유주의에서 초대받고 가고 우리 발로 안 가본 곳이 있어요. 이사 41장 4절에 발로 안 가본 곳이 북방이에요. 거기는 첫장 권세로 계시록 11장 5절 같이 자유로운 권세까지 들어가서 회개를 외치고 거기서 3일 반 죽었다가 올라가는데 러시아가 100%가 아니고 택한 자는 새 시대 갈 사람은 회개하고 못 갈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갈라집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느냐. 여호와가 몰랐는데 여호와의 종이 왔다. 요나가 적어도 여호와의 종이 빛이란 말이요. 그 빛이 어둠을 찌르니 어둠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식하라, 회개하라. 왕의 자체가 자신이 제떡에 앉아서 대표적으로 회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니느웨 멸망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이 왕이 하나님 모르는 왕인데 요나의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푸틴이도 저거 집에 교회 만든 것 같아 급하면 가서 기도하려고. 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마음을 보시니까 저것들이 회개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긍휼 자비로 구원 주지요. 행함입니다. 아담부터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주시는 건데 긍휼 자비로 준다고 이사야 54장에 긍휼 자비로 베풀기 전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은 초막절날 가서 보자.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너를 완전히 육체를 구원하리라 그 말이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큰이 됐죠. 니느웨 큰 성을 살렸다. 자, 우리가 선지자 사명으로 가게 있었지만은 7명의 역사로 이제 5개월에 초대는 다 원하잖아요. 비행기 보내주고 그냥 오락하면 가면 되는데 소련 땅에는 못 간단 말이죠. 공산권이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나세를 굶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공중에서
우리 신랑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 속에는, 우리 속에는 선악가지로 박혀 있어서 패역이 있다, 패역이. 이 패역이 문제거든요. 고집불통이라. 그래서 사장에서, 하나님과 요나가 싸워요, 지금요. 사명을 놓고. 요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아요. 맛은 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했는데, 아주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 구속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이게 뭡니까? 왜 싫어합니까? 니는 왜 살리러 가서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요나 마음은 반대로 싫어할까요? 이게 선악과 질이요. 패역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없는 것에도 있어요. 여기 때가 되면 나와요. 불만, 불평이. 그 입이 삐죽게 나오면 이게 요나가, 요나 성질이요. 심히 기뻐해야 되는데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학계서로 세운 구의사재단이 세계 중앙재단인데 이 재단의 역사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보살피고, 하박국 3장 같이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그 예수님 기도에 동참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게 애굽땅 중앙시대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다고 입이 쑥 나면 안 돼. 내가 손해요. 응? 자, 우리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는데 마귀 편에 붙으면 안 되죠. 수레바퀴 편에서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일어나도 같이 일어나고 단체인데, 응? 싫어하면 안 된다고요. 기뻐해야 되지.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성경 이루는 과정이에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지금 분리작업이에요. 분리작업. 분리작업한다고요. 근데 요나는 선악과 뽑기 전이기 때문에 싫어요. 그 하나님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리로 갈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40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안 망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요나야, 네가 가서 하루만 외치면 회개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안 했다니까요. 노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이제 옳음을 자꾸 주장해.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니는 왜 살릴 수 있는데 왜 나를 중간에 꽂아놓고 샌드위치 같이 고통을 줍니까?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요한은 전도하고 왕이 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왕대라고 보냈더니 허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옳다고 또 주장해. 배속에서는 항복해놓고는 나와서는 또 딴소리 한다고요. 뭐 인간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회개하는데요, 하나님 치료 권초점은요, 며칠 안 가면 또 딴소리예요. 그게 요나와 똑같은 성품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요나가 알아요, 하나님 속성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긍휼자비요. 이것을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망한다 해놓고는 회개시키면서 왜 나만 고생시키냐 그 말이죠. 여호와여, 청컨대, 청은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나 죽여주시오. 청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왜안 맞으니까? 아니, 망한다는 성이 금식해 하니까 안 망하잖아요. 그 불만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나온다고요. 엘리야가 그리스인지 850명 목 자르고 하나님 산으로 도망갈 때 하룻길을 가고 너대나무 밑에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저 힘들어 못 가니까요. 나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그 말했어요. 그거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아니고 몸에 너무 힘이 없고 맥이 빠졌단 말이죠. 그 요나는 그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요나는 하룻길밖에 전도 안 했어요. 엘리야는 850명 죽이고 3년 반 동안 밀가루 떡 먹고 기도하겠는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갈멜산에서 마귀 목을 잘랐는데 육은 육이기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하고 물하고 먹고 가자.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불병 타고 갔는데 요나는 엘리야와 정반대요. 뭐 이랬다고 날 죽이려 합니까? 아, 하루 전도하고 그게 불만이야? 하루 전도하고 불만이야? 또 니느웨가 망할 것들이 회개하는 게 그게 불만이냐? 아주 선악과실이 여기 선악과실이야. 아, 남이 은혜 받으면 그게 불만이야? 그래서 부흥회 들어가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서로 싸워요. 은혜 좀 많이 받으려고 자리 놓고 자리 다툼하고 막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게 뭐냐? 선악과의 본질이요, 성품이요. 그걸 뽑는 것이 여호와이나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 유월절은 내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 맡아주시고, 초막절은 아담이 범한 죄를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지나면 죄가 없어졌어요. 안팎으로 죄가.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이 따집니다. 요나야, 너가 성을 내는 거야? 니내 종이잖아. 종은 주인을 닮아야 되지 왜 성만 내는 거야? 이 성질이 나쁘네. 그 성질이 선악과 질이란 말이죠.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야, 틀렸다. 너 성냄 안 된다. 성내지 말라. 그 이제 책망받고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 머리가 머리털이 빠졌으니 햇빛이 뜨거우니 천막을 치는 거예요. 풀 뜯어다가 막을 쳐, 초막을 쳐. 자기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육체 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 죽긴데, 고통스러우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아, 요나 마음에는 막, 니느웨가 막 홀딱 망하고 말이지. 하나님은 불 받아 만들면 시원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 회개를 줬고, 또 회개 용서했고, 그 뒤동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40일이 지난번 망한테 했으니, 보자 하고, 이제, 날짜를, 손을 꽂고 기다렸다가 봐요. 어떻게 되는 걸 보렸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종은 피역해서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주인의 뜻도 모르는데 주인은 종을 이렇게 아낀다고요. 머리가 뜨거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방나무를 심어도 하룻밤에 다 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나무가 한 달은 커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에 다 큽니까? 이적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이적이고 풍랑이 있는 것도 이적이고
요나가 하루길 전도도 이적이고, 박나무가 큰 것도 이적이고, 벌레가 또 박나무를 죽여요. 그것도 이적이고. 응? 하나님은 모두가 이적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걸 한다고요. 그래서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뜨거운 처음 사랑.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세웠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어요. 요나도 처음 사랑을 못 깨달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1장에서 선장에게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사람이 벌벌 떨어요. 야, 히브리 사람은 복받는 사람인데 당신 왜 하나님 명령 거스르고 도망가는 거야? 나를 받아 던져라.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으로 물고기 배에서 살아났다면요. 죽은 목숨에서 한게 부활 아닙니까? 새로 살았는데. 그런데 왜또 입이 열려가 또 불만, 불평이 많어? 응? 하나님 일에 청견하면서, 니네 두고 보자. 40일 후에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걸 기다리는 거죠. 참, 인간이 못됐죠. 마음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요나가 그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니느웨 사람 회개하는 게 기뻐야 되지. 박나무 보고 기뻐하면 되나? 안 되지. 사실 한두 푼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법을, 순종하고, 그 법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아야 그 기쁨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자, 하나님이 세밀합니다. 요나 한 사람 놓고 싸우거든요. 이것이 내 구속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그 자기 몸에 편안한 잘 먹고 잠잘 자고 건강하게 사는 걸 위해서 기뻐하니 이놈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나무 뿌리를 꼭꼭 씹으니까 박나무가 죽어요. 그래 햇빛이 동풍이 불고 햇빛이 뜨니까 박나무 잎허리가 시들어져. 그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또 불만 생겨.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더니라. 응? 박나무가 죽었다. 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응?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준비를 5가지 했어요. 예? 1장에 대풍을 바다에 불었어요. 대풍. 두 번째 물고기. 세 번째 박능쿨. 네 번째 벌레. 다섯 번째 동풍. 하나님 선지를 사랑합니다. 잘못해도 종으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선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사랑에 쓰임을 받아도 그 참 처음 사랑의 그 뜻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사랑을 쏟아부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 뱀은 6천년 쓰임 받고 버림당하는데 불쌍한 것이 마귀요. 시큰 일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예? 일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큰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쇠사슬로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갈 길인데 거울이거든요. 사진 찍어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가 태어나는데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가 와야 구원인데 마귀는 오지 말랐고 아브라함의 족구를 잘라놔요.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왕국 시대 와서 다윗이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고. 베들렘 예수 모델 다윗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마귀가 눈뜨고 들어봅니다. 저 다윗을 넘어뜨려야 예수가 못 태어나는데 응? 어떻게 무너뜨리지? 또 하나님은 다윗의 뒤에서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부으시려고 기다립니다. 다윗아 걱정 마라. 내가 네 마음이 딱 같아.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야.
그렇게 겁내지 말고 싸워. 거기 마귀가 틈을 보다가 다윗이 이제 기뻐서 술을 마시고 지붕에서 거닐면서 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받는 왕이라고 할 때에 마귀가 싹 돌아가지고 그때 다윗의 눈에 어떤 여성이 보이는 거요. 바세바가 그 순간적으로 바세바 데려와. 그게 마귀는 이제 됐다. 다윗이 죄지으면은 하나님이 죽일 것이니까 너 이제 죽었다는 하나님은 걱정 마라. 나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이겠네 이 바보야. 그래서 바세바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요. 이걸 누가 알겠나 그 사실을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날 어떤 가정에 여자가 들어오는데 바세바 들어와 했단 말이요. 그 말이 예수가 거기서 태어날 모략인데 마귀는 전혀 몰랐지. 그 하나님도 몰랐을까요? 아, 마태 1장 보세요. 분명히 예수가 와야 구원이요. 근데 마귀란 놈은 잘라놔요. 족보를 못 들어오게.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이상한 여자 4명 있죠. 예리고성에 술 파던 기생도 들었어요. 예? 원수의 국가 모압에서 두실한 여자가 또 들었어요. 또 우리의 아내 바세바도 들었어요.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들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불륜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통과시켰어요. 그게 마귀는 쏘갔지. 아무리 마귀가 조작을 하고 범죄를 시키고 해방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론이 사랑이란 거예요.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예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줬다.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가 얼룩덜룩해. 그거 세상에 말하면 다 사람 웃어. 이상한 족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사가지고 믿어보려고 성경 창세기 쭉 읽다가 그 유다 집에 다 말이 나오니까요. 이 비련불놈들 예수쟁이들은 정말 더럽다고 성경을 집어던졌다 캐. 안 믿고. 그런데 또한 사람은 성경 읽다가 똑같은 성경 읽다가 야,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참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또 믿는다 캐. 그 똑같은 성경을 한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한 사람은 통과되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성경이 통과되었어요? 다 믿어져요? 그안 믿으면 쉬운 손못 가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지. 인간으로는 못 믿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집에 아들이 19명이요. 근데 솔로몬의 왕세옵니까? 그 엄마가 누군데? 남의 부인인데? 바세반데? 응? 그 시대에 형제들도, 응? 불명불평이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상해. 응?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갔다고, 덮어서 넘어갔다고 말이죠. 그 솔로몬이는, 응? 아니, 오래 살지도, 60살에 죽었는데, 응? 환갑에 죽었는데, 장가를 1000번을 갔다고요? 그게 이 세상 사람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해가. 응? 왜 그러냐? 사탄이가 공격하니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뻥뻥뻥뻥 1000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사람을 사랑의 바쁘지로 싸서 가는 것이 호시아 11장.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사마리아를 묶어서 390년 후에 유다 지배가 다 붙여서 구원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성경 내용인데, 수르바벨 사상, 수르바벨에 임하는 기름 부음 역사 아니면요, 구약 성경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박 그닥시 지나가는 거야.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응? 내가 지금 아담이다. 응? 내가 육적 이스라엘이다. 내가 솔로몬이다. 내가 다윗이다. 인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젠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백골석에 박힌 제약을 다 소멸받으려면은 우리 형님들이 싸우던 그 싸움터에 들어가서 같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말씀했거든요. 자, 모세 율법은 행함을 따라 심판했지 않느냐. 나는 믿음으로 심판하니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했다. 살인 안 했어요. 미움을 했지. 근데 율법은 사람을 찔러 죽이지, 때려 죽이지 살인인데 예수님은 마음에 벌써 미움이 있으면 살인했다는 게 어느 법이 더 세밀해요? 믿음의 법이. 예수가 더 모세보다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으로는 죄도 못 깨닫고 회개도 못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능코를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저번에 노량진 오실 때요, 80년도에 이장진 집사가 내한테 이 말해요. 목사님, 요나가 참 잘했지요? 성내는 것이요? 집사 왜 그래? 요나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마땅치 않지. 왜 박나무 심으셨다고 잘라버립니까? 요나 잘했지요? 집사는 틀렸다. 그 얼마 있다 나가더라고요. 그게 미혹이 오면요, 하나님 편에 그 마귀 편이야. 선악가 편에 붙어서 일한다고요. 그래서 밖에 수도 안 믿고 나갔잖아. 구의사 제도 안 믿고 나갔지. 믿으면 못 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그것도 며칠 있다 왔어요. 목사님, 그 다니엘 사장의 땅속 남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참 놀고 있네, 진짜. 우리 대한민국 바벨론 말이야? 우리나라가 일곱머리야? 그렇게 미혹받아요. 그래서 또 영태 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실망했다 그랬더니 내가 모르게 비밀로 백군에서 내 몰래 비밀로 실망해서 사람을 30명 데려갔잖아. 그 미혹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영태가 나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 그 24가 우리 봤는데요. 빨간 거는 막이라 했어요. 포도주 다 비웠어요. 파수도예요. 이 등신아. 비우려면 나 갖다 주지. 왜 포도를 담아 피워? 그것도, 또, 자기 집에, 이장진 집에, 담요가 빨간 담요 있었어요. 그걸 자기 부인 몰래 태워버렸어. 막이라고.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막 싸웠다. 왜 담요를 태우냐고. 그, 우리 사람 살도 빨갛잖아. 불 태워버려. 빨간 거 막으면은, 응? 그, 미혹받아 그렇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해서. 자기가 기준 줄 알아.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준을 세웠는데, 안전대도 마찬가지야. 그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아마 빚도 냈을 거야. 그,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은, 학습비가 많이 들거 아닙니까? 응? 그일 계속 한다는 거야. 1년 동안. 응? 그 숱한 사람 고통 줍니다. 응? 자,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응? 아, 박나무 요나가 심었어요? 요나가 물조 길렀어요? 하나님이 길렀어요. 하나님 요나를 불쌍해서 머리를 덮어주려고 그늘을 지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그럼 요나는 박나무가 귀해요. 머리가 뜨거우니까 해만 뜨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좋아. 응? 여러분도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 경영 좋지요. 그 목적 가져야 돼요. 자, 내가 러시아 가서 전도해서 러시아에서 100년 동안 복음을 못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영원한 복음으로 가서 뒤집어엎자.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 기뻐하지. 아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거 안 된다고요. 자,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이 야 연아야 박나무가 귀하냐 니느웨가 귀하냐 물어볼 때 연아 박나무 틀렸다 니느웨가 귀하다. 니느웨는 좌우 오른쪽 왼쪽을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렇게 노인들, 어린애들이 이렇게 많았다면 젊은이는 더 많잖아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육축은 육축이지, 육축이 또 사람 아니요. 그 이장진의 육축이요. 사람이라고 했다. 아이고, 그 성경은 참 반대로 간다니까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연하야, 할말 없지? 할말 없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요. 응? 내가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응? 맞지요? 그, 우리도 다시 연하라. 할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바울사도도. 때를 얻든지 때가 없어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늘나라 일이고, 내가 이 땅에 타락해 사는 일은 선악과 일이란 말이죠. 그이 땅에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부자가 되어도요, 유병헌씨 같아요, 유병헌씨. 성도들 돈을 뺏어가지고, 해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오대양 사건에 사람을 큰일 나게 죽게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파 씨야. 그 건신창 목사가 잘못했어. 구원을 받으면은 이땅 모든 물건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막 가져도 괜찮대. 예? 그게 구원이요? 아, 이 땅에 부자 되기 구원이었고요. 예수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는데.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은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 나도 요나입니다. 막 고쳐서 보내세요. 그래야 되지. 고집부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자,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물고기 속에 3일. 예수는 세상 죄를 위해서 무덤에 3일. 똑같은 겁니다. 그만 접읍시다. 31장입니다. 자, 영생의 축복은 예수님만 하지 사람이 못합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이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대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란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마음을 돌리미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재통해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처장건서로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해주셨나이다. 이제 이 큰 전쟁에서 큰 고난에서 큰 한란에서 이겨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록한 말씀대로 아멘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름 6천년 동안 가리워 있었는데 여호와만의 천지만물을 지어진 참신인 것을 초막길에 태평양을 갈라놓고 동서양에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서방 사람이 모여오고 동방의 바깥에서 세일 교훈으로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깨닫게 되겠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세일을 주신 아버지여 40년 동안 세일을 구하는 중에 싸우나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오지 않고 있나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천년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천에 속하여 있는 모든 근속들 수탄 식구들이나 외국이나 지방이나 시간시간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예언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곡식이 자라듯이 푸른 새순이 자라나서 천년마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원수는 에덴 동산도 공격을 해서 지금도 공중권세로 공격하지만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육령주가 싸우는 병마용사 되도록군 날마다 이슬담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